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씨 머리카락.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엉클 케빈입니다. 아 제가 보통 이제 그 캠핑용품 관련된 걸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맞이해서 좀 정말 기가 막힌 상품이 하나 있길래 제가 직접 수입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인가 어디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다라는 이 지팡이 의자를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타다. 거기 제품이 한 15만원 돈 됩니다. 15만원. 구조는 요 제품이랑 되게 비슷한데 또 중국에서 이제 똑같이 금방 또 제품을 좀 더 개선해서 요거 요렇게 요런 구조로 만들면 또 좋겠는데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지팡이 의자. 지팡이 의자입니다, 여러분. 요 같은 경우에 무게가 1kg 정도 돼요. 1kg.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정말, 우와. 너무 잘하는데? 자, 요렇게. 가볍고 가벼워서 이제 의리실이나 아니면 아이들 가지고 다니면 나중에 이제 비상시에 이제 몽둥이로도 쓸 수 있고 이제 다리 아플 때 식구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다니시겠죠 어르신들. 그래서 어버이날 기념으로 저희가 준비한 접이식 간편 지팡이 의자 요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지팡이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버튼이 안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친구 기다릴 때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때 지하철에서 자리가 애매하게 없다 그럴 때 이제 한쪽 구석에 군대서 얘를 버튼을 촥 누르면 끝이에요. 끝! 1초! 이 지팡이 손잡이를 앞에 두고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가볍지만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의자에 앉아서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발을 붙이고 이렇게 앉아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좀 쳤다가 버스 온다 그러면은 빨리, 재빨리 일어나서 지팡이를 찍고 다리가 지금 이렇게 안테나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를 이 상태에서 우산 접듯이 살짝 버튼을 누르면서 싹 당기면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 탁 하면 끝! 펴는데 0.5초 접는데 한 5초?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이거 딱 준비해 드리면 노인정 가자마자 무조건 인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보여주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아 다리 아파 앉아야 돼 그러면 딱 눌러서 쫙 내려놓고 얘를 잡고 요렇게 이게 있다가 버스가 왔다 버스 오면 일어나서 찍고 우산 접듯이 얘를 눌러 버튼 있죠 버튼 요거 버튼 버튼을 눌러서 쫙 당긴 다음에 얘를 탁 접는 거예요. 탁. 그러면 얘가 여기 딱 감싸면서 이렇게 딱 감싸버립니다. 이렇게. 저희 보통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한 4, 50대 정도 보통 되세요. 이제 부모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인싸 만들고 싶은 분들은 요 케빈 삼촌이 추천하는 접이식 지팡이 의자. 보면은 의자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도 저렴한 것도 2, 3만원대도 있는데 그래도 한 요 정도는 해줘야 또 이제 저희가 또 인싸가 될 수 있거든요. 인싸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차. 앉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드폰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되고. 왼쪽도 볼 수 있고. 접을 때는 항상 편하게 바닥에 붙이고, 누르고, 당기세요. 그 다음에, 차.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선물은 효도 접이식 지팡이 의자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수량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문하세요. 핵 인싸템. 나를 효자, 효녀로 만들어주는 핵 인싸템 접이식 의자를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